범여권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에 파열음이 가시지를 않고 있는데요. 적잖이 효자지 하는 이야기부터 그런 자식 둔적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DNA 검사까지 하자는 친자 확인 논란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야. 사실 이 친자 확인 논란 같은 경우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될 때이 친자 확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시청자분들에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은 오는 4.15 총선을 맞이하여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분리되어서 비례대표 득표에 나섰는데요. 특히 열린민주당의 경우 선명성을 내세워 범여권 지지 세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연일 선긋기에 나서면서 열린민주당을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보면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무려 7석에서 10석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 결국 보다 못한 양정철이 나섰습니다. 양정철이 직접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민주당 정신인지에 대해 좀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양정철이가 말은 곱게 했지만 사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최근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이 친문 적잖이 효자니 이런 말들을 해대고 있고 우리 표를 잠식해 나가고 있으니 노무현 문재인 정신도 없는 니들, 근본도 없는 니들, 니들이 왜 우리를 사칭하고 다니느냐 이런 말이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 양정철이 누굽니까? 삼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삼철 중에 하나인 양정철이가 청와대 출신인 김우겸과 이 최강욱에 대해서는 노무현과 문재인은 탈당한 바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김우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열린민주당에 입당하여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린우리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무소속 손혜원과 컷오프된 정봉주가 주축이 되어 만든 정당이고, 오는 분위기 좋다.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강욱과 황희석 등도 영입하면서 노골적인 친조국, 친문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손혜원이 절친. 숙명여고 출신으로의 김정숙이의 절친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배후에 김정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맞서고 있는 상대는 누굽니까? 바로 양정철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양정철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유학을 떠났잖아요. 그냥 유랑이죠. 유랑, 예. 유랑. 예. 그 이유가 정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양정철과 김정숙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예, 그래서 떠날 수뿐이 없었다. 초기에.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뿐이 없으니까. 그러면 초기니까 아무래도 양정철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라인으로 청와대가 채워졌다. 예, 양정철이 빠졌다. 근데 계속 사고치고 실수하니까 양정철이 결국은 돌아왔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면서 다시 이렇게 찢어지고 있다. 이런 정가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양정철과 김정숙은 물과 불의 관계지. 그렇죠.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요. 제가 또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양정철이 이제 홍보라든지 기획 쪽으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뭐 일간지 기자가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양정철 라인으로 일을 했던 사람과 제가 최근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무슨 그 총영사관에 공사 자리를 본인이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좌파, 민주당 요쪽은요. 외국의 공사, 영사 이런 거를 노려요.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그렇죠. 그게 예, 좋은가 봐. 센다이라든지.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좋은가 봐. 중국에 무슨 공사 자리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침울한 표정을 짓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이 어떻게 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삼철 중에 하나인데 인사권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사권은 그럼 자리라는 건 한정돼 있고 누군가는 자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냐? 이것도 당연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기관의 인사권은 이 양정철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김정숙과 관련된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역시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이며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니 양정철이가 이번 민주당 공천의 막후에서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 간의 대결은 이 다툼은 문재인과 김정숙 간의 부부싸움 대리전을 지켜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김정숙이 어떤 행보를 보여줬지요? 김정숙은 마치 자신이 청와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인 문재인을 제끼고 본인이 앞장서서 걸어다니는 매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는 문재인이보다 이 김정숙이 파워가 더 셀 것이라며 이젠 김정숙이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직접 막후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을 도와서 창업한 문재인의 가신들, 이 개국공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인의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김정숙을 비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에둘러 표현하면서 이들의 약진과 지지세력 잠식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죠.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부지간에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이 남녀관계는 참으로 애매한 관계입니다. 항우 장상 같은 상남자도 밤에 집에 침실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의 첫 만남, 재인아 너 나랑 사겨. 그래갖고 문재인이 이러고 사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예요? 아, 그 나와있잖아요 실제로. 아, 네. 자서전에 김정숙이 먼저 들이대서 문재인과 사귀게 됐고 결혼에 이르게 됐고 문재인은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고. 대시라는 표현이지만 들이댄다는 건 좀. 아, 대시라는 표현을 쓰죠. 네. 김정숙이 하명. 아, 김정숙이 문재인에게 하명을 해서 사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재인보다 김정숙의 발언력이 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숙 네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고요. 문재인 맞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흥남에서, 예. 흥남에서 그 저기 농촌 관련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개장을 했었으니까 괜찮았을 텐데, 예, 그 이후에서는 좀 힘들게 지내신 걸로 알려진 반면에 김정숙 네 집안은 잘 살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대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 음대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살았을 겁니다. 그런 만큼 당당한 김정숙 여사 응원합니다. 예. PNG 유통님, 아우, 자주 보내주십니다. 우리 아들 소개해주고 싶은데 중1이라서 아쉽습니다. 2주기자 좋은 사람 만나길 기도합니다. 야, 예, 중1이면은. 중1이면은 25년쯤 차이가 날 텐데. 25년이라뇨. 25년 그 정도까지 차이 안 납니다. 중1이 14살이잖아요. 네. 네. 20년이지. 그런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어쨌건 지금 양정철 손혜원 이 법력권 싸움 이게 이번 선거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서로 싸우면서 뭐 유전자 검사를 하자, DNA 검사. 아,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아빠인지 엄마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민주당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 누가 엄마냐 아빠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예, DNA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문정숙이래. 아이, 아, 문정숙. 김정숙의 자식이냐 아니면은 문재인의 자식이냐. 신문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